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제가 너무 묵직한 주제로 신존재 증명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시청을 또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와, 이 정도면 좀 시청할 만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시청률이 조금 저조한 감이 있어서 이 C.S. 루이스 형님의 순전한 기독교를 계속적으로 리뷰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제가 깨달은 바는 너무 묵직한 얘기를 너무 묵직하게 했다. 묵직한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반성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리뷰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신론이었을 때의 기억과 사상적인 체계와 흐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볼 때 본인이 무신론자였을 때는 종교적 관점, 관념론적 관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애써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즉 관념 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두 배제시켜버릴 필요는 없구나. 물론 기독교가 진리이지만 나머지 종교들도 다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구나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건너왔을 때 사상과 생각이 좁아지는 것은 오히려 정상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범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범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영상 보고 오도록 하시겠습니다. 치료 안 받아요. 암세포들도 어쨌든 생명이에요.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들도 느낄 것 같아요. 인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을 믿는 사람,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 우리는 신을 믿는 사람은 조금 배제해버리고요. 신을 믿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신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 너머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프로이센의 위대한 철학자인 헤겔이라던가 인도의 힌두교도들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일 뿐이고 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볼 때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모두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범신론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유들이 또 있는데요. 범신론자들에 따르면 이 우주 자체가 바로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발에 채이는 돌들도 신이고 가로수길에 서 있는 나무도 신이고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신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암세포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악하지만 사람도 또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입장에 따르면요. 신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도덕적인 관점과 선함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호불호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도덕적인 관점과 본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주를 보는 입장도 다른데요. 범신론에서 우주를 신 그 자체라고 보는 것과는 달리 기독교에서는 우주를 신이 만든 예술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자체가 피카소는 아니지만 피카소의 생각과 사상이 그 그림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주를 만약에 신이 만들었다면 우주 자체는 신이 아니겠지만 이 우주에는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도덕론적 신 존재 증명이고 때문에 만약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의 내면에는 당연히 신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성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신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이 C.S. 루이스가 계속적으로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논의를 진행시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과 악을 볼 때, 막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볼 때 이것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느낍니다. 범신론에 따르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감정을 설명하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기독교라고 오늘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무신론에 대한 C.S. 루이스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신론은 너무나 단순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우주 전체에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주에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에 빛이 없고 따라서 눈을 가진 생물도 없다면 우주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경우에 어둡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신론처럼 선과 악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서 선과 악은 정해져 있고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도덕의식이 그것을 증명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나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며 저는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